아나마 저 밥 먹으러 간대. 하? 응. 내가 밥 먹는 집 있어. 밥집이요? 연예계 미식가였어요. 유명한 맛집 있고. 군의 식당. 남은 맛집 가나요? 제가 꼭 선물이야. 아 이런 걸 왜 주네. 이거를 여기다가. 참. 미소년 같아. 어머. 엄마 우리 차 타고 가자. 네 그래. 가까워요? 가까워. 뭐 맛집이에요? 유명한 맛집인 거 봐, 하나 엄마. 그럼 그 아저씨가 또 미식가시잖아. 미식가? 무슨 미식가? 아, 왜 그러세요? 여기서 좌측으로부터. 좌측. 여기 제비카페잖아요. 우리. 아, 이건 저 제비카페다. 직진해요? 우회전. 우회전? 좌회전. 좌회전. 그러니까 이런 맛집은 이 동네 사는 사람만 안 되니까. 여기 아, 된다. 이거 다음 앞에. 다음 앞에. 그러니까 아, 간판이 없어? 불법으로 하는 집이야. 불법. 허가 없이 하는 집이야. 뭐가 맛집? 야, 이게 간판 없이. 원래 진짜 맛집은? 원래 간판이 없어. 진짜 맛집은 간판도 없어. 맞아요. 아는 사람만. 엄마 수고했어. 자, 야, 여기서 밥 먹었다고 소문 내면 안 돼. 뭐가 집이야? 간판 없는 맛집. 어, 아는 사람만 오는. 손님도 나 하나뿐이야. 불법 무허가 집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해? 야, 얼마나 유명한 맛집이면. 여기요. 냉장고가 가정집이네. 가정집을 개조해서. 어머,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조야, 뭐야? 진짜 가정집이에요? 아,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가정집인데 3년 동안 하루 앞에 놓고 와서 먹는 집이야. 개조한 식당이 아니고 그냥 집이라고요? 그냥 집이라고. 어머나, 가정식 백반이 아니라 가정 백반이에요, 가정. 아, 그냥 저집 저댁의 아침밥? 저집이, 저집에 밥 먹어. 저집에 밥 먹으러 간 거야, 그냥. 매일 아침에 밥 드시잖아요. 지금 집이야. 지금 몇 년째 거기서 드신대요. 한 년 동안 밥을 집에. 얻어 드셨대. 놀랬어요. 남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놀랬고 나는 미안했고. 아니, 유성이 형도 결국 가족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한도. 그 객이잖아요, 객. 저희는 개개 계획이잖아요. 아이고, 이게 계획.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 집처럼 생각하고 먹고. 니네 둘이 여기 오잖아. 니네 둘이 오면 내가 이틀 안 와. 걱정하지 마. 이틀쯤 까는 거야. 이제 어떻게. 아, 형님은 그러면 매번 아침을 여기서 드세요? 이렇게 거하게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거하게. 여기 사장님은 어떤 사이세요? 한 23년 전에. 부터 알았어요. 이 청년 전에? 아니 근데 형님이 약해졌지만 저희 청년에 그냥. 아 이렇게 갑자기 참 죄송해요. 저 사모님은 솔직한 얘기로 3년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차려주는데 귀찮지 않으세요? 대단하시잖아요. 남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안 오시면 소음하죠. 오히려? 큰아빠 씨가 너무 좋아. 친정 오빠한테 이르듯이 나한테 다 이르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아,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남원 가정식이네. 진짜 가정집에 가정식. 가정집 백반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리시고 정말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야, 아유, 아저씨 고맙고. 말씀을 하죠. 고맙고. 아, 얼마나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아, 음식 맛있어요. 진짜 음식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식당하세요. 욕해. 두 부부 싸움 원인의 80%가 그거야. 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음식점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